양심의 답은 홍익인간이고, 홍익인간 지키면, 양심만 지키면 우리는 산다. 인류의 답은 양심에 있다. 양심하는 비결은 홍익인간이다. 이렇게 딱 정리가 되신다면요. 이제 인류 중에 한 명만 이걸 알아도요, 인류 전체가 변할 수 있는데, 다한 사람이 시작했죠. 예수님이 한번 사랑 얘기해서 전 인류의 사랑이 퍼졌죠. 부처님이 자비 얘기 꺼내서 전 인류의 자비가 퍼졌죠. 공자가 인, 그래서 인이라는 게 서양에까지 퍼져서 서양 근대 계몽 철학들은 유교 논어의 인 사상의 영향을 받았습니다. 이 동서양을 다 쓸었어요, 인 사상이.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삶의 제도의 문화에 다 스며들었어요. 유교가요, 우리 동양에만 영향 준게 아니에요. 서양이 서양 근대에요.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독교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인간이 합리적인 삶을 모색할 때 노노맹자가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, 그때. 그래서 이 루소나 이 로크나 이런 분들, 이런 사회계약론 이런 거 연구하는 분들한테 노노맹자가 다 영향을 줘요. 애덤 스미스 도덕감정론의 맹자 영향 받은 게 분명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. 볼테르 이런 분들은 대놓고 논어 찬양하고 논어 맹자의 그 가르침들을 유교적 가르침들을 대단하죠. 그 문화가 우리가 지금 누리는 민주주의에도 유교가 이미 유교의 핵심 철학들이 가미돼 있다는 겁니다. 재밌죠. 이게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지구 전체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건 이미 입증이 다돼 있어요. 그런데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한 나라가 홍익인간 이념을 한번 뭉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. 그게 지구에 어떤 핵폭탄 같은 그 위력을 가져올까? 이거 한번 실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? 한 사람이 하는 건 봤어요. 그런데 문제는 한 사람이 한건 힘이요. 나가면서 점점 얕어져요. 얕어지고 얕어져서 나중에 어디 가면 이게 인인지 욕심인지 알수 없는 지경까지 가요. 사랑인지 저게 욕심인지 탐욕인지. 근데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한 나라를 아주 제대로 홍익인간의 모델 국가, 모델하우스처럼 모델 국가를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다 한번 퍼뜨려 보면 어떻게 될까요? 다른 나라 국민들 안에도 양심이 똑같이 있으니까 홍익인간 이념이 구현된 걸 보면 타오르실 거라고요. 그때 노노맹자를 보고 이 볼테르나 서양 철학자들이 타올랐어요. 신앙의 힘을 안 빌리고 인간의 이성만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이렇게 설명, 구상하고 그걸 그 사회를 이루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에 감동했어요. 그런데 지금 우리는 눈에 보여주는 거죠. 진짜 그런 나라도 있대 하는 걸. 나라도 있대. 그러면 이게 지금 같은 시대는 이제 정보가 바로바로 전 세계로 통하는 시대라 한 나라에서 변혁이 일어나면 전 지구촌이 변합니다. 세계화가 그러려고 있었던 거예요. 탐욕이 세계화를 이뤄냈죠.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더전 세계에 지금 채널을 깔았죠. 장사하려고 깐 건데, 나중에 거기에 이제 고급 정보들, 홍익학당 정보들이 또 인터넷을 돌아다니죠. 마찬가지로 전 세계인들이 세계대전 거치고 싸우면서 서로 만나고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하는 중에 지구촌이 한 집안이 됐죠. 지금 이렇게 막, 다 이득 보려고요. 이득 남기려고 장사꾼들이 돌아다니다가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어 놨어요. 그러니까 지금은 죽을 것 같죠. 왜? 약육강식만 바라보는 이 장사꾼들이 전 세계를 하나로 지금 회통해 놨으니 전 세계가 다 힘들어졌죠. 어떤 면에서는. 그런데 한번더 생각하면요. 지금 이렇게 지구촌이 세계화되고 하나로, 한 집안으로 이렇게 엮였을 때, 이제 여기에 만약에 홍익인간 이념이 한 나라에서 딱 치고 나오면 전 세계로 퍼질 수밖에 없어요. 이해되시죠?